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고대사의 진실을 추적해보는 역사대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잘 몰랐던 일본 신사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신사에서 모시고 섬기는 신들의 한국계가 있고 또한 신도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 일본 신도와 신사의 뿌리를 추적함으로써 한일 고대사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신사에 한국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 신사는 모종의 혹은 상대 강력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한국의 고유 문화체계가 일본의 문화 DNA 형성 과정에 상당히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는가.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저러한 문화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렇죠. 일본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 문화를 다 뺏길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그 위기감이 지금 들었습니다. 이란 바로 그 삼수사상이 일본의 건국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그 신도 문화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한반도에서 넘어간 신을 모셨던 겁니다. 네. 일본의 신사라는 게 아까 제천 문화의 유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천 행사가 들어가면서 또 그다음에 그 행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천손 강림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상이.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섬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좀 약간 의아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 섬나라에 그렇죠. 어떻게 하늘로부터 뭐가 뚝 떨어졌냐. 예.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게 참 이 일본의 천손강림 신화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아주 논쟁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내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식민사학을 이야기할 때 조선사 편수의 3인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뭐 쿠로이다 가스미잖아요. 예, 쿠로이다 가스미가 당시 동경대학 교수였고 사실 조선사 편수회를 총괄하는 입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 민족은 어느 지역을 거쳐서 온 민족이 아니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립니까? 학자가 이거 앞에도 뭐냐면 어느 지역을 거쳐서 온 민족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한반도를 거쳐서 온 민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참 아까 뚝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뚝 떨어졌다. 어떻게 이게 뚝 떨어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논란을 이제 그 많이 펼치는데 이게 천손강림 신화. 사실 알고 맞죠? 보면 이제 한국에서 온 것을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천손강림 신화에서 어디서 내려옵니까? 고천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타카마노 하라라고 하는데 고천원 노플고에 하늘 천자를 써요. 그럼 높은 하늘이 어디냐는 거예요. 높은 하늘이 어디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예. 여기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바로 높은 하늘은 한반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 한반도일 것이다. 뭐 그런 예.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그 그림 보고 또 하나 드는 의문은 이제 한국학이라는 거거든요. 예. 가라구니 닷개라고 이제 읽는다고 그랬는데 예, 한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1897년 대한제국에서 이제 시작된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저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 한국이란 말이 그럼 옛날에 이미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예, 그게 이제 이 가라라는 말이에요. 예. 가라. 원래 가라. 이게 예, 아까 지금 한국이라 쓰고 가라쿤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예. 이걸 이제 일본의 고대사를 볼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가라라는 게 결국은 이게 가야에서 시작이 돼요. 예. 가야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보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삼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고 어쨌든 지금 일본 쪽에서 만약에 이 한국 이 한이라고 쓰면은 읽고 하고 가라라고 읽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대개는 가야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쪽에서.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고 쓰고 가라쿤이라고도 읽지만 보통 우리가 한국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르게 읽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보통 이제 한국 그럼 가라쿤이라고 읽죠. 지금도 그렇게 읽어요? 지금은 칸코쿠라고 읽죠. 칸코쿠라고. 네. 네. 예. 일본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이제 가라라는 말이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남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본의 그 역사 왜곡이 바로 이 언어에서 이걸 변형시키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
바로 이 가라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다양하게 이 말이 표현되는 용어는 다 갖다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매울 신자도 가라라고 그 발음이 되고 또 어떤 데는 그 당나라 당자 또 이제 가라라고 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아까 이제 이 한국 신사가 이 한자를 이 한나라 한자로 바꿔가지고 이것도 가라쿤이라고 읽고 이렇게 자꾸 흔적을 지워가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죠. 네, 아주 굉장히 그 교묘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 이 제가 이제 미야자키 현의 그 사이토바루 고분군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박물관을 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그 고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이 아까 기리시마 신사 근처에 있는 이제 박물관에 제가 과거에 갔을 때 보면 사진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일본이 자기네 신사 저기 신화 있지 않습니까? 뭐 고사기라든가 있는 그 신화 내용을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신화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비교를 해봤더니 제일 비슷한 게 나왔는데 저게 저기 그 일본 그 박물관에서 인정하듯이 단군 신화라는 겁니다. 아까 고천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 단군 신화 보면은 그 저 하늘에 있는 환인이 아들 서자부에 이제 한옥을 내려보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사점이 우연히 한계가 아니라 아까 뭐 천부인도 얘기하셨잖아요. 그 저기 일본의 삼종 신기도 세 개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게 이제 단군 신화다라고도 인정을 합니다. 예. 예, 지금 그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이 우리의 어떤 그 과거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그야말로 역사를 신화로 이렇게 변형시켰는데 사실은 자기네 역사를 거꾸로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단군 신화에서 일본 신화가 다 왔으니까. 네. 예,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그 일본의 그 고분, 이제 석실 고분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 석실 고분 하면 이제 사실은 그 우리의 어떤 전통 그런 무덤의 양식 이제 적석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비슷하고 그것의 어떤 원형 문화가 홍산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서로 그 관련성 같은 거는 뭐 얘기할 수가 없겠어요? 사실은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일본의 고분하고 만주 요소지방 이제 우아량을 중심으로 한 그 홍산 문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은 없습니다. 제가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일본에 금년에 있을 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개론서입니다. 이게 일본 이제 고분에 갈 고고학자들이 쓴 책인데 뭐 대표적인 학자들이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딱 하나 이제 천원 지방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전방 후원본 즉 앞에는 네모나고 뒤에 동그란 이 고분의 스타일이 중국의 학설에 의하면 천원 지방설과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것이 완벽한 주장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홍산 문화하고 고분하고는 이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없고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신화를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멋있게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 황도사관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아마 우리 국내에서 이 내용은 처음 공개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인하대학교에서 융합국학과 학과장을 좀 했고 저는 이제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고대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융합적인 이제 관점에서 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우리 연구팀이 이 저 요소지방에 저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팀은 뭐 열 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고고학계, 일본 고고학계, 중국 고고학계가 같이 합동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말씀을 나눠서 할까요? 우선 제가 청동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일본 고분 시대는 이제 초기, 중기, 뭐 말기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초기를 보면 예,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청동경 저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 청동경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저런 이제 그 통영 동기 저건 이제 그 안에 그 방울이 들어 있어가지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묵으로 썼지 않았는가
제사장이 뭐 이제 무녀가 썼지 않았나 싶은 그런 도구인데 상당히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묻혔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분의 전반적인 그 여러 가지 그 구조와 유물들을 홍사문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홍사문하고 소위 말해서 5000년, 560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 우리 저 고조선보다 더 앞선 시대거든요. 그 시대하고 일본 고분 시대로 한다면 뭐 AD 3세기부터 뭐 7세기 초에 끝나는데 그 긴 시간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 그래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사성이 많으니까 이게 신비롭고 이제 하나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제인데 제가 먼저 하나의 가설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중국 사서도 나오고 우리 사서도 군데군데 나오는데요. 이 서부여 혹은 연나부 비여라고 하는 이제 세력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부여가 이제 그 동부여로 그 쪼개지지 않습니까? 북부여가 동부여가 동부여로 네, 쪼개지는데 동부여 세력이 또 일부가 쪼개져 가지고 서부여 혹은 연나부여 연나부 부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서 지방으로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세기 들어와서 모용씨 세력이 확장을 하면서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 기록은 이제 그 환단고기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환단고기의 가치를 상당히 흥미롭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의려왕이 있고 그 아들이 의라왕자입니다. 그런데 의라왕자가 이제 그 문정창 선생 설에 의하면은 백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본 열대에 들어가서 야마토 조정 초기 세력을 구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이제 그 요서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홍사 문화의 제천 그 유적들을 아마 자기들이 봤을 거고 어쩌면 제사를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일본 열대 들어가니까 아무리 백제에서 후원을 했더라도 야요이 시대에 원래 그 지방 호적들 뭐 수장급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내가 가장 대표되는 왕이다라고 하려면 뭔가 자신을 신비롭게 특별한 권위가 있는 존재로 부각시켜야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런 청동경을 막 무대기로 갖고 들어가고 저런 저 무구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위격 내지는 위세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점은 저희 지도 교수님의 견해와 좀 연관이 되는데 자신들이 특별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천황 나중에 천황이라고 주장을 하죠. 특별한 그 왕의 세력이 되기 위해서 요서 지방의 제천 문화를 끌어와가지고 그 형태대로 무덤을 조성을 하고 자기 시조묘로 해가지고 이 뭐랄까 권력의 정통성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건 아직 현 단계는 가설이지만 너무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 북방 문명이 일본으로 이렇게 전수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그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이 홍산 문화가 바로 이제 우리 조상들의 그 직계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뭐 좀 약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그 뭐 흔적이랄까. 저 묘제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묘제가 이제 이 이제 돌로 네. 이제 그 이제 그 석관묘라든가 뭐 이렇게 적석총이죠. 적석총 크게 보면 네. 적석총인데 그러한 묘제는 중원에서는 없는 묘제입니다. 없는 묘제. 그리고 그 묘제는 대략 이제 그 우리 고구려도 집안에 가면 적석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서울에 있는 그 저 석천동에도 똑같은 유형이 있고 또 일본에 가면은 이제 저런 고분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 그 무덤 형태가 적석총입니다. 뭐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유사점이고 그다음에 홍산문화 지역에서 이제 그 빗살무늬 혹은 이제 최근의 용어로 빌자면 이제 햇살무늬 토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다 국사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빗살무늬 토기 그러면 그건 우리 한민족의 문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게 두 가지가 이제 그 문화 DNA로서 두 가지 이제 유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 상투를 고정을 시킬 때 쓰는 옥고 예.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원의 문화와는 차별되는 북방 계열 동이족의 문화다고 하는 것을 중국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동북공정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자기들은 뭐 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중원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북방 민족의 문화라고 이제 본인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인정하는데 정부에서는 감추려고 하고 뭐 그런 게 뭐 일본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네. 일본 못지않게 중국도 이 역사 왜곡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또 정리 말씀드리자면은 홍산 우아량 이 유적을 발굴했을 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곰의 발 모양이 나왔거든요. 곰의 그 턱 뼈 내지는 뼈도 나오고 그래서 그 여신묘에서 그런 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곰을 토템으로 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곰을 토템으로 하는 문화 이 텍스트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우리 당구신화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곰족, 웅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메노 히보코 그 천일장 왕자가 일본에 들어갈 때 일곱 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곰과 연관된 그런 뭐 신물이 있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점에서 홍사 문화는 이 동북아에 뭐 중국, 일본 여러 나라 있는데 연관성을 비교하자면은 가장 유사한 게 한국이고요. 또 한국 못지않게 저는 일본어도 거의 전승이 됐다. 아, 홍산 문화죠. 중국의 내몽고 지역에 그 이제 우아량 지역의 이제 발굴 현장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네모난 방형, 그렇죠? 모방자 방형 무덤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3단으로 구성된 제단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저 오른쪽 사진은 제가 도쿠시마 박물관에서 일본의 그 저 시코쿠에 있는 도쿠시마에 가면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저렇게 방형 무덤하고 원형 무덤 내진 제단을 붙여놓지 않고 분리해놨던 초기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저거는 우아량 유적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건 제가 이제 2009년에 우아량 갔을 때 촬영한 사진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3단 원형 제단이 이제 좀 무너진 모습이 보이시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정확하게 네모난 이 방형 제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는 순간 이게 그 원방각 문화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은 이 참성단이 우리 이제 고조선의 대표적인 그 유적지고요. 저 참성단에 보시면은 그 원형과 이제 네모의 저 제단이 그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한 형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방 후원분에서 보이고요. 저 사진은 이제 고베 지역에 있는 이 고시키즈카 고분에서 찍은 건데 왼쪽에 보시면 그 배총이라고 해가지고 새끼 무덤 같은 겁니다. 전방 후원분에 이제 배속돼 있는 조그만 무덤인데 왼쪽에 사진 보시면은 이 방형 무덤이 보이시죠. 또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원형 무덤이 나옵니다. 배총으로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말하자면은 원 방 두 가지 형태의 어떤 표상 체계를 가지고 뭔가 무덤에 들어간 사람의 염원 그 사람들의 사유 체계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상투를 고정할 때서는 이제 옷고 네 그 다음에 저 빗살무늬 혹은 이제 햇살무늬 토기 이 햇살무늬 토기가 있는 것만 해도 홍산 문화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묘제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은 홍산 우아량에서 발굴된 무덤입니다. 오른쪽은요 일본에서 발굴되는 뭐 수만 개 있는 그런 저 석실 무덤입니다. 저렇게 유사한 형태의 무덤은 중국에는 없습니다. 네. 한국에는 있는데요. 중국에는 없습니다. 저건 뭐냐면 우아량과 한국과 일본 고분의 묘제 사이에 연속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저 두 번째 사진도 인골이 들어가 있는 왼쪽은 우아량 사진, 오른쪽이 이제 그 일본 고분인데 같은 이제 석관묘를 썼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전승된 루트를 쭉 조사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스시마에 가서 이제 박물관 사진을 찍어온 적이 있는데 왼쪽 사진이 이제 스시마에 있는 이제 석관묘고요. 오른쪽은 그 시모노세키의 그 석관묘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 유사한 형태가 이렇게
대한해협을 끼고 이렇게 일본으로 전승된 루트를 보여주고 있을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일본 박물관에서 저걸 꼭 사진을 찍어 와야 되겠다 해서 찍어 왔습니다만은, 이 일본의 그 백만일 도래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기존의 일본 신화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본 사람들이 혹은 뭐 아이누나 뭐 조모 사람들의 그 원주민이 있는데, 일부 대륙 사람들이 뭐 들어와서 그게 뭐 일본 민족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일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랬는데 이 DNA 뭐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대부분이다.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조몽 시대는 저 그 박물관 전시 내용은 뭐냐면은, 조몽 시대 이 말의 추정 인구가 약 7, 8만이었는데 7세기에 오면은 540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 증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륙으로부터 100만인 이상이 거대하게 이주하지 않았으면 이런 인구가 나올 수 없다.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그 김철수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천일참 왕자 등에서 뭐 몇 사람이 이렇게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로 아주 지속적으로 이주를 했다. 열도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본 학계에서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유물 또는 무덤의 양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깊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홍산 문화에서는 이제 요약하면 그런 거죠. 홍산 문화에서는 천원 지방형의 어떤 그런 무덤과 제단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 일본에서는 전방 후원이다. 그런 그 묘제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까 또 이제 원방각을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원방각. 이 원방각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이고 좀 어렵지만은 시청자들이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박사님께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 홍산 문화에서 이제 그 발굴되는 이제 총묘단에서 이런 그 원방각 사상이 나타나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본의 그 전방 후원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그 한민족의 어떤 그 제천 문화, 제천단의 모습에서도 이게 전부 다 그 원방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천원 지방 사상의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라는 그런 그 뜻이에요. 이것이 안에 그 표상화됐을 때 하늘을 이제 둥글게 원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하고 있고, 땅을 네모난 형태로 그 표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인간을 세모난 형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사상이 인간의 어떤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스며들어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늘은 둥근 원, 네. 그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원만하니까 원이고, 땅은 방정하다. 그래서 네모고, 사람은 이제 각이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네. 표현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천지인 사상이네요.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교수님 사진 좀 더 보면서 네, 얘기를 네.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저 사진은요. 네. 왼쪽의 사진이 홍산 지역의 그 토기를 발굴할 때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일본 고분의 통영 토기, 즉 한의화라고 하는데, 이 통영 토기가 지금 방금 두 분 말씀하신 원방각 어떤 그 우주론 내지는 사유 체계하고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주 재밌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점 역시 이 원방각 문화는 사실은 아까 그 우리 저 고조선의 참성단 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의 원형 문화거든요. 어떤 사유 체계 우주론이고, 그 똑같은 우주론이 또 사유 체계가 일본으로 전승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뭐 그러한 이제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의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진흙으로 만든 토기를 이렇게 그 아까 앞에는 네모나고 뒤는 둥그런 전방 후원분에다가 이렇게 그 빙 둘러서 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한 그런 건데, 거기에는 뭐 인물도 있고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역시 이제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통영토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받침. 받침이 없다고 할까요? 터져 있는 거죠. 네, 바닥이 없다. 네, 바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토기로서의 용도는 아닌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 아까 그 원방각 철학이 천지인 삼재 사상을 다른 표현이다 볼 수 있는데 이 천지인 삼재 사상의 핵심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합일됐을 때 그때 어떤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를 갖는데 결국 뭐냐면은 하늘의 뜻과 땅의 뜻 혹은 천지와 인간이 소통을 해서 천지와 한마음이 되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뭐 교육의 목적이고 정치의 목적이고 또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다고 하는 게 우리 천부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일신고도 그렇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 철학이라고 알았던 천부경의 원방각 이 저 천지 삼재 사상이 일본의 고분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저 한이와를 땅에 이렇게 박아놨어요. 보이십니까? 왼쪽에 우화량에서도 땅에 박아놨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도 저렇게 땅에 박아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 소통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왼쪽은 우화량 3단 제천 그 단을 이제 상상도인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그 한의화가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형태로 일본에서 또 저기 고시키즈카 고분에 보시면은 한의화를 배열을 했습니다. 이 형태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배열 구조도 유사하다는 게 이제 흥미로운 거죠. 저게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홍산 지역의 통영 토기고요. 오른쪽은 일본 고분인데 그 홍산 제천 문화가 결국 한민족의 뿌리 문화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 그 삼안의 제천 문화로 이어졌고 또 바다를 건너서 일본의 신사의 문화로도 그 전승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한의화에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 그 한의화를 제작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저 도형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을 별 본 적이 없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천부경, 삼일신고와 우리 고대 사유체계의 관련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의 눈에는 들어오는 거죠. 또 저는 이 환단고기의 소도경전 본문을 상당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원방각하고 천지인 어떤 철학 체계와의 어떤 전반적인 이 하나의 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리터러처라고 하죠. 어떤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저 눈에는 저게 눈에 우연히 더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봤을 때도 이게 한의화가 천지와 소통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이 그러한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또 죽어서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 천지인 원방각 삼수사상 이 사유체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 광명을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햇빛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물리학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고대인들은 현대인과 다르게 광명에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명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광명을 숭상하고 해 뜨는 동쪽을 향해 이주를 하고 했던 어떤 문화적인 특질을 가졌던 한민족의 유물을 보면 이렇게 그 햇살에 관련된 유물이 많다라고 최근에 어떤 그 연구들이 나오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은 여기 저 교수신문에 기고가 됐는데요. 김양동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명대 석좌 교수신데
우리가 기존에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다. 너무 정물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본 거 아니냐. 그거보다는 빗살, 햇빛의 빗자. 또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햇살무늬 토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명을 숭상하고 광명과 함께 하고자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기에 그런 이제 햇살무늬를 남겼겠지 않느냐라고. 네, 그 좀 네. 굉장한 얘기 같아요. 저도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빗살이 네. 아니고 네. 햇살이라고 해야 되고 네. 햇살은 바로 광명을 나타내는 거다. 네, 네. 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의 토기다라고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조상은 빗살무늬 혹은 햇살무늬 토기를 보면은 광명을 숭상했고 광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내가 광명 같은 인간의 되기를 희구했던 열렬히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막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새로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사실은 네. 사소한 지엽적인 가지고 싸우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햇살무늬 제가 오늘 지금부터는 햇살무늬 톡이라고 이제 이름을 뭐 이제 잠시 바꿔서 부른다면 이 기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소 지방의 사해 유적에서부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햇살무늬 토기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바로 그 계승한 그 후에 후대 홍삼 문화에서 이제 그 햇살무늬 토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왼쪽은 청주 박물관에서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신라 토기의 삼각형 안에 햇살무늬를 이렇게 문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토기는 그 신라 시대 때 토기인데 토기로 만든 집인데 그 잘 안 보인다면은 이 내부에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이 햇살을 심문한 그런 게 보이는데요. 이 유사한 어떤 삼각형 안에다가 햇살 무늬를 이렇게 심문한 것들이 일본의 토기에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고조선 시대 우리 빗살무늬 토기거든요. 햇살무늬 토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고조선은 훨씬 일본의 야요이보다 앞선 시대이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에 저 햇살무늬 심문하는 문화가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 보시면은 저건 제가 구라시키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삼각형 안에 햇살무늬를 둥글게 태에다가 둘른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는 또 집 모양 토기 한의화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삼각형을 하고 이렇게 빗금을 그려놓은 이게 상당히 그 공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공들여서 저렇게 해야 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이 토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저 한여화의 이제 방패 모양 한여화에 있는 그 뭐 삼각형 햇살무늬라고 할 수 있죠. 삼각 햇살무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토기인데, 자, 그 다음 사진처럼 오른쪽은 청동경에 보면 둘레에 삼각형을 쭉 배열을 했습니다. 밖으로 뻗쳐나가는 듯한 햇살이 밖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왼쪽은 이제 청동 종인데, 보시면은 가장자리에 삼각형이 쭉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햇살무늬가 시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원방각 철학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면은 삼각형 안에 햇살이 가득 이렇게 심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광명과 함께한 모습 혹은 인간 속에 원래 내재한 그 광명이 환하게 드러난 것 혹은 환한 인간, 밝은 인간, 개명된 인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소도경전 본 태백일사라고 하는 우리 문헌의 소도경전 본운을 보면 이 태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기 저 보시는 것처럼 태일의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치화를 아까 뭐 조화신, 치화신 말씀하셨는데 태일은 이제 치화를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장 덕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신장의 정을 잘 보해서 그래서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을 다 구현하는 그런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테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테일은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은 원은 하늘, 방은 네모는 땅, 세모 이 삼각형은 인간의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예, 그 아까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삼각형 안에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주로 고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 안에 햇살무늬가 심은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저 테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테일의 상태, 테일의 인간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걸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테일이라는 단어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본의 이세 신궁에서 이제 그 뭐 맞들이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 테일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은 저 테일이라는 개념을 들고 맞들이를 하는데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까 고마이누다가 뭐 왜 고마 한국계냐고 물어보면 일본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테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테일의 개념이 우리 태백일사의 소도경전 본에는 너무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신도의 뿌리가 사만 제천의 고속이다라고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자면 이 고대 동양인들이 인생관을 어떻게 봤는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뒀는가 하는 데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햇살의 문양은 사실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광명을 상징한 거다. 그래서 삼각형 속에 있는 햇살을 한마디로 테일이라고 한다. 네, 테일 인간. 테일 인간. 그렇죠. 예, 아주 굉장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신과 예. 합일된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완성, 목표 지점을 네. 우리가 이제 테일이라고 한다. 네. 그것을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지금 국사 교과서에 전혀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기존의 국사학을 이제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해석을 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미개하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뇌의 용적은 똑같거든요. 그 당시 전기하고 불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신문화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자연과 소통을 잘하지 않았을까. 네. 있는 그대로의 현상계를 그대로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점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우리식으로 보지 말고 고대인의 관점에서 유물을 보면 우리가 몰랐던, 잊어버렸던 우리의 원형 문화를 찾을 수도 있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에 대한 고대인들의 가르침도 우리가 새겨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교과서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재밌게 쓰여지면은 그럼 훨씬 재밌어지는 거죠. 역사를 네. 굉장히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지금은 단순 암기 과목으로 전락해가지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외우느라고 너무 머리가 아파 학생들이 역사를 다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역사를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고유한 어떤 문화라든지 네. 전통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이런 큰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일본의 어떤 그런 지금 남아있는 이런 문화 유적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한민족의 고유 문화 그런 것들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자세히 잘 보존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정작 그 문화의 뿌리에 해당되는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예, 참 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죠. 이제 우리 뿌리에 해당하는 우리 문화 속에는 지금 잔존되어 있는 형태가 많이 보이지 않고 일본의 신도 문화에서 그 신교 문화의 흔적을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우리 역사가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그 고대에 그 신교 문화가 있었다는 거는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웅화도 사실은 그 신교 문화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신교와 그러니까 이제 신라시대 법흥왕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전통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역전이 되고 역전이 되면서도 여전히 이제 그 잔존하는 형태는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고려조 때 팔관회를 통해서도 그 속에도 지금 잔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선조의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도 물론 뭐 음사라든가 이런 미신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 그 탄압도 받고 뭐 이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좀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변동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종교라는 개념이 사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83년이 되면 일본으로부터 이게 종교라는 개념이 그 릴리전의 이제 그 번역으로서 종교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그 종교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규명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 당시부터는 우리가 일제의 일본의 영향력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종교 개념을 통해서 뭐 신도, 불교, 기독교, 우리 보통 신불기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신불기 이외에는 전부 다 유사 종교로 한다. 유사 종교로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뭐 종교 유사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건 종교가 아니다. 해서 하나 이건 미신이다. 이건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도 살아남았죠. 사실은 살아남고 이제 그 해방을 맞고 일공화국, 이공화국 왔지만은 또 한 1970년대가 되면 다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죠. 뭐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새마을운동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관행들은 소위 우리가 민속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은 미신이라는 개념으로 철저하게 이제 그 사라지는 안타깝게도 그런 그 현상을 맞게 됩니다. 예. 참 어떻게 본다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정리를 하면은 어떤 그 외래 문화가 차츰차츰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잘못이 크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의 그 신교 문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방 이제 19세기에 종교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교 문화가 사실은 이제 그 19세기에 등장했던 이 동학 속에 다시 이렇게 부활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학 속에서 이제 최수훈 대신사가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고 또 상제님을 찾는 그 시천주 주문을 외워서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신교가 그대로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신교의 그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상제 문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제천 문화를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제 그 동서양의 많은 그 종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좀 한마디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신교 문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19세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시점이에요. 1860년에 이제 그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하늘의 상제와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시천주 수행 문화를 그 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상제 문화를 다시 또 재부흥을 시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합니다만은 애석하게도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몇 년 가지 못해가지고 처형을 당해버리죠. 그런 과정에서도 이러한 신교 문화라든가 상제 문화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한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게 종교 개념이 사실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신교라는 것도 하나의 종교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 사실은 우리 역사에 또 중요한 획을 그는 게 사실은 1894년 동학혁명입니다. 이 동학혁명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 어떻게 본다면 우리 그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 신교 문화라든가 상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계기가 사실은 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외국인들도 보면은 이게 동학 사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시천주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도. 그리고 그게 또 연결 짓는다면은 1897년이 되면은 이제 그 조선조에서도 이 상제 문화를 다시 천제 문화라 해도 좋고요. 신교 문화라 해도 좋고 이것을 부활시키려는 우리가 흔히 그 고종의 하나의 그 뭐 황구단을 짓고
이런 상제 문화를 부활시키려 노력했다는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역사책에도 이 정도까지는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그래도 참 안타깝게도 당시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은 사실은 이게 역사책에는 뭐 거의 나오지 않고 지금 많은 분들은 진짜 처음 들을 거예요. 이게 보천교가 있습니다. 아, 기록에 의하면 이게 우리 기록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 경찰의 기록이에요. 한 600만의 신도를 갖고 있었던 보천교가 있었다. 이 보천교에서 이제 시천주 문화를 다시 또 열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또 역시 이것도 시대적인 제약상에서 뭐 결국은 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좌절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됩니다. 예. 예, 이 보천교가 신도가요 600만 또는 700만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이제 그러한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예, 600만 내지 700만이라 그러면 당시 조선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일제의 어떤 탄압의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뭐 사실은 제같이 이제 그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천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든가 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시천주 사상을 열고 신교 문화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한 그때부터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까 이제 뭐 동학혁명하고 뭐 대한제국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1910년 이전에도 그 강점 이전에도 끊임없이 이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한 1920년대 들어서면은 이 600만이라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당시에 조선 민중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우리 기록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기록입니다. 일본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역지사지로 한번 그게 더 신뢰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녹기라는 그런 당시에 저널도 있었어요. 이것도 한국에서 발행됐지만은 일본인들이 주로 이제 참여하고 있었죠.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은 당시에 전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조선인들 중에 보천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이제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상당한 수가 보천교를 신앙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 맞다나 안타깝게도 이게 소위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이거는 일제의 집요한 탄압입니다. 사실은 집요한 탄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아마 잘 아시다시피 1919년에 3.1운동이 또 이러한 보천교 탄압의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버리죠. 이때 만들어지는 게 제령 7호라는 건데, 제령이라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조선 총독의 명령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한국 강점, 이 한반도에만 적용되는 이제 법률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걸 갖고 이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이제 특히 이 당시에 이 종교들이 전부 다 여기 탄압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보천교는 가장 극심한 탄압을 받죠. 왜냐하면은 당시 일제에서 가장 이제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이제 주요한 조선의 주요한 인물들이 서서히 이제 보천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도 무서운 거거든요. 결국은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역시 이제 돈 문제입니다. 이 군자금 문제입니다. 보천교가 갖고 있었던 이 거대한 자금이 자꾸 이게 군자금, 독립운동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말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살도 이제 강압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양면작전을 편다고 하죠, 우리가. 이쪽에, 한쪽에서는 회유 공작도 엄청나게 합니다. 회유 공작하고 뭐 이거 등록하라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음지에 있지 말고 양지에 나오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강한 이제 그 법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아주 강하게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한 1926년 정도가 돼가면은 사실은 그 어떻게 제 생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그 보천교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보천교에 대한 파악을 끝내고 이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이제 그 파괴 공작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36년 경이 되면은 6년이 되면은 그 보천교의 교주 차경석이가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합니다. 사망하자마자 일본의 모든 이제 그 종교 정책이 식민 정책이 확 바뀝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후의 시기를 하나의 그 황민나 정책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교주가 사망하자마자 뭐 저쪽 대흥리에 있는 그 보천교 뭐 교본소 건물을 아예 해체시켜버린다. 상징화되니까 해체시켜버린다든가 유사종교 취체령, 취체라는 말은 단속입니다. 유사종교 단속령, 또 이제 뭐 유사종교 해체령, 뭐 이 모든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심전개발운동을 만들어내죠. 심전개발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충량한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지는 게 이제 황국 그 황민나 사관으로 황민나 정책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황민나 정책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황이라는 게 이제 그 황국인데 결국은 천황이죠. 천황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민이라는 게는 이제 올바른 시민이 아니고 신민이라는 거죠. 환국, 황국, 신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조선인들까지도 전부 다. 예, 그런 그 정책으로 이제 쭉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신사 문제도 그때 똑같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25년에 만들어졌던 조선 신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936년 보천교가 완전히 그 탄압을 받고 사라지게 되자마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면 일사제도 아주 이제 한반도 뭐 골짜기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전부 다 신사를 짓도록 그리고 그 신사에는 일본의 그 최고신 뭐 황조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본 왕가의 최고 조상신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를 모신 신사들이에요. 그 신사를 전 한반도 곳곳에 일면 일사제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면 일사제도 예. 한 면에 신사 한 개 한 개를 만들죠. 그것이 이제 해방되면서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 이게 이것도 또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은 좀 했는데 그 연구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일본의 식민지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만이 아니었거든요. 대만도 있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이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이 패망을 하자마자 한반도에서는 일면일사 각 지역에 있던 신사들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전부 원성이 되고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시각을 크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좀 안 그럽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잔존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문제만큼은 진짜 해방이 되자마자 전부 가서 다 부수고 다 해서 지금 현재는 뭐 아주 싹 사라졌죠. 예. 예. 600만 또는 7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믿었던 것은 우리의 이제 신교 문화가 부활된 그러한 그 형태로서 이제 모든 그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신교 문화가 보천교로서 다시 이렇게 부활된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고대사의 한일 고대사의 진실을 밝히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 신도의 뿌리는 바로 사만의 제천 문화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은 일본의 그 우익 인사들은 부정하지만 사실은 양심 있는 그러한 그 학자들,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인정하듯이 바로 일본의 그 문화의 뿌리는 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거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가히 이렇게 역사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이렇게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그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또 밝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일의 어떤 고대사의 문제를 더욱더 많이 밝히고 이것을 그 일본 사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 앞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려고 하면 종종 이렇게 그 일본의 극우 세력 또 좀 일부 정치인들이 그 터무니없는 망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또 얼어붙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선은 오늘 우리가 한 내용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서로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인들이 자신의 그 원래 뿌리를 제대로 되찾는 것 못지않게 오늘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하자면은 우리의 원형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많이 사라지고 거꾸로 자기네 뿌리를 잊어버리고 부정하고 일본에는 또 그런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이 점도 좀 건강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렇습니다. 정작 중국 학자들은 마음속으로는 홍산 문화가 북방 문화다. 이 동이족 문화다. 고조선을 통해서 지금 한국으로 전승된 한국 문화의 원형이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 학자들과 교류를 해보면.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에서는 기존의 학계에서는 홍산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그 역사의 뿌리를 우리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래서 저는 홍산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과학적이고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 민족과의 연관성, 친연성을 규명을 하고 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우리 원래 모습을 좀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만 뿌리를 부정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린 것을 또 되찾았나야. 그래야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우리의 고대사를 찾아내고 복원을 해야 되고요. 또 그걸 바탕을 두고 일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이해를 원래 사실 진실의 그 기초에서 이제 이해를 도모해 가면 언젠가는 일본 사람들도 같은 뿌리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일 우호 관계 구축에 진정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한일 고대사의 진실 제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